아니 50만도 가고 가끔씩 뭐 빚지는 것도 아는데 뭐 어떻게 개인 무당을 할 수가 없잖아. 후회 무시고. 바라는 점 없어요? 바라는 점? 뭐 일에 대해 뭐 무서울 것 같아. 부탁 좀 해요. 이 자리에 들었어. 예, 네, 어제 유튜브 올라가면 빼박 못 해요. 되게 네. 누구나 다 인생이 다 그렇게 했는데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른데 그걸 그냥 바둑판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. 한돌 한돌 쌓아 올리는 게 인생인데 그게 항상 사람이 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언니한테 그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와요. 그리고 시간을 흘렀을 때 그 수가 무리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살죠. 그래서 늘 언니가 바쁘든 아니면 조금 뭐 바쁘든 바쁘지 않든 간에 언니한테 찾아올 때는 늘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 지혜를 늘 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처럼 그걸 바래요. 그리고 내 인생이 바둑판에 해당하는 내 인생이 끝날 때 그럴 때 항상 언니가 내 옆에 끝까지 남아줬어. 행복하다.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네. 울면 짠 줄 아니까. 이쪽에서 웃어야 돼. 야. 아, 그걸 다 알아. 고마워. 너 거의 10년은 되시다 이거. 거의 비슷해요.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. 바라는요. 비슷해요. 네.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나를 잘 이끌어주고 한 번씩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고 살잖아요. 모르니까.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언니가 저번에 예전에 한 번 넌 모르고 하니까 용서되는 거야. 너 모르니까 괜찮아. 네가 알고 그랬으면 그거는 넌 진짜 나쁜 애야.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를 내가 가르쳐 주어요. 언니가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죠. 사람인지라. 근데 지나와 보면 후회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때 잡아줘서 와 내가 그때 왜 그랬지? 되게 고맙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냥 지금처럼만 가서 그냥 바라는 건 크게 없어요. 그냥 지금처럼 저도 좀 더 변하지 말랍니다. 변하지 말래요. 나이를 먹으면 아직도 다 징글거가는 알았어. 바라는 저 저도 다른 언니들이랑 비슷한 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바랬던 게 그 신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안 변했으면 했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처음이랑 같아요. 그리고 신도들 생각하는 마음은 좀 더 깊어졌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? 그래서 근데 가끔은 이제 힘들면 좀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래 같이 가는 거니까. 아 되게 고맙다. 요새 부자지? 네 부럽지? 고맙지? 긴장했나봐.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뒤에 땀이 흘러. 내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? 안 해요? 결혼? 결혼했다 해야 돼. 그래야 전화가 새벽에 안 와. 저 유부녀예요. 아 진짜 저 결혼 언제 해? 내가 축의금 한다니까. 진짜 나 그냥 올려주잖아. 난 그게 결혼이야. 난 매년 결혼할 거야. 신혼집이라 걱정하지 마. 매년 축의금 올려. 돌잔치, 뭐 애들 시집 보내는 거, 뭐 이런 거 다 그냥 매년 할 테니까 매년 올리면 돼. 아니, 나도 이제 봤는데, 이게, 선생님 안지도 저도 오래됐대요. 좀 됐는데, 변함이 없더라고. 신도분들도 이제 보면은, 이제 진적대 보거나 하면은 제가 이 얼굴들을 알잖아요. 근데 다 거의 비슷하셔갖고, 아, 그래도 오래 다니시네라고 혼자 느끼는데,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고마워. 신영님한테 감사하고 귀인 복이 열린 거지 내가.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. 뭐 복이 많다기보다는
내가 보기엔 언니가 안 바뀌니까 신도들도 안 바뀌었나요? 그런 것도 있어요. 거의 안 바뀌어요. 아니 늘 한결같아. 막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한결같고 뭐 또 내일처럼 내가 저기 이제 다른 신도들은 이제 서운할 수도 있을 거야. 나도 뭐 바라는 거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? 바라는 거 얘기해. 내 이탄 기다리기 싫어. 해보게. 이런 거 이렇게 커트해줘 갖고 해보면 좋겠다. 그냥 그래. 네. 고맙고 감사하지. 어제도 카메라 좀 보십시오. 예, 네, 저를 보지 마시고. 카메라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. 아니, 바라는 거 신도분도 이제 그 볼 거 아니에요. 일단 고맙고 그리고 늘 감사해.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신도들 좋은 사람들과 가도 되나 싶을 정도는 과하나 과하지 않나 가끔 부담이 될 때가 있어. 늘 나도 가끔 쓰러지고 싶고 엉성돌려 그리고 막 이렇게 눕고 싶기도 막 하는데 많이 기다려줘서 고마워. 내가 가끔 힘들고 다 또 잘 되라고 막 또 이제 뭐 어떤 광고를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네. 이제 새로운 손님 연결해서 또 막 한철 바쁠 때 안복가줘서 신도분들이. 그건 기다려줘. 내가 언니가 이렇게 나가면 기다려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서 우리는 챙겨서 복을 주겠지라는 강한 믿음들이 나는 그 마음에 가끔씩 뭐 나도 신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만 신도들은 나를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. 그럴 때 솔직히 다 내려놓고 싶어. 나 같은 스타일은 좀 문을 샷다문을 내리는 스타일이야. 장 스타일이야.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냥 스스로가 좀 잠수타는 스타일이야. 네, 내가 내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고는 어떻게 점사를 가지고 저 아이의 고초를 내가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가끔 해줘. 그럼 그거야 너는 내 말을 안 들었고 할머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. 근데 그 가끔 책임이 힘들 때가 있어.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 기다려줘서 고마운데 그냥 변하지 말고 신의 말은 나는 꼭 답은 있다라고 봐. 거기에 얼마만큼들 노력들 하고 또 얼마만큼 욕심을 부리고 또 내가 가지고 태어난 팔자는 무당을 만나서 신의 제자들을 만나서 나는 바꿔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.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. 뭐 각자의 나이들을. 그렇지만 내가 연분 그리고 이쪽 갈 길을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좀 오늘 하루 내가 올라와서 기분이 올라오고 막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내 말을 들어줘서 또 내려줘서 그리고 그 상대들과 뭐 남자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사고로 뭐 투자자랑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매각하러 만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을 하면 손님으로 봤을 때도 있을 때 저 이 상대에게 어차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싶어. 그래봐야 다 부지럽고 소용없다. 그래 각자가 제일 불쌍하다. 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저 아이는 저희가 제일 불쌍하고 여긴 여 아이가 제일 불쌍해. 누구 오지랖들 떨지 말라 그래. 그 얘기는 내가 오지랖 떨고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가질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 안 그러면 욕심이 생겨. 더더더는지 덜덜덜은 없어. 여기 신앙가님 뭔 줄 알아? 욕심이 없어지는데 왠지 부유해지는 것 같아. 그건 있어. 예? 예 말해도 돼요. 왜요? 왜? 왠지 아니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. 무당이 무당 같지 않지 않아? 근데 그게 예 그게 제일 평범한 말 같은데 나는 아니 근데 나는 다른 게 무당이 무당 같지 않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맞아요, 무당이 무당 같으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신도로서 쓰임새는 무당밖에 안 돼. 근데 사람으로서 이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어서 여기로 오는 것 같아. 야 적어놓을게. 내가 다음 어느 손이 오면 그 말 써먹을게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 쓰임새가 많은 무당인 거지.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잖아. 다 귀에 담아.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담아. 아 어차피 우리... 영상 나와요. 그거 외우세요. 잘라드릴게요. 또 한번 친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이 아이한테 배울 게 있어. 내가 가르치기만 하진 않아. 그리고 저 아이한테 따라할 게 있어. 근데 나는 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아이처럼 하질 못해. 또 저 아이한테 배울 게 있어 내가. 그러면 그 아이한테 배워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내가 좀 해보고 해. 해보고 하는데 고마웠던 거예요. 신도들의 많은 아니 세상에는 뭐 나 말고도 각자 이제 맞는 이 뭐 신의 제자들도 있고 무당 점집도 있고 있잖아. 뭐 신법 법당에 다 있고 있는데 점은
어디 가도 이거 내 입으로 떠들어야 돼. 말이 점은 어디 가도 다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고 좋다 안 좋다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구슬하고 싶은 거 구슬해서 성부를 보고 나를 빌어주고 나를 이 구슬 했을 때 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곳에서 그게 나의 매력이래. 너무 잘하겠지. 아니 어차피 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. 그래서 고마워. 그래서 나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. 네. 그렇지만 너가 이래서 안 했잖아 소리는 나는 안 해. 그지? 난 우리 신부한테 네가 할머니 많이 일했는데 너가 안 했잖아. 그 말하면 끝이거든.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떡하지? 그래서 좀 많은 신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좀 힘들어. 적당히? 적당히. 그래 나도 적당히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적당히 신도들 돌보고 또 만약에 이 아이를 하루를 다 같이 해줘야 되는 시간이야. 근데 뒤로 만약에 점사가 있어. 그냥 캔슬해. 아 점사 안 봐요? 응. 캔슬해. 그러니까 안 받아. 이제 좀 하루 이틀 저 질문을 좀 해줘.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저 아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끔 해줄 때 그게 재밌어. 그게 내 성격인가 봐. 아,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 이거. 그래 그러니까 울었어야 된다고 아까 때마다 자꾸 옆에서 치니까 고맙지. 나도 이런 시간 가지니까 재밌죠? 아니 재밌는 것보다 근데 이거 좀 안 좋은 게 뭔지 알아? 뭐야? 아, 나 더 내일부터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또 할머니가 복 줘야지. 열심히 기도할게. 안 변할게. 좀 편집하고 얘기도 되잖아. 뭐예요? 아니 근데 편집할 거 아니에요? 아니 뭔 얘기를 해요? 잠깐만요. 심각한 얘기? 아니 아니 나 남 지금, 얘기? 아니 성불 본 거에 얘기하고 싶던 게 저렇게 지금 생겨났어. 얘기하세요. 괜찮아요 지금. 편집 안 해요 우리. 네. 하세요. 한다 그래. 편히 얘기하지. 아, 센 얘기? 아니 그냥 네. 되게 막연한 제 꿈이 되게 막연하거든요. 네. 손 떨리는 거야. 되게 막연한데 할머니 이미 했나 보다. 오. 되게 막연한 게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굉장히 먼데 갈 수 있게끔 끝까지 거기에 가까이 가게끔 해주는 사람 이거든요 나한테.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눈앞에 보이게끔 해주는 그 막연하니 막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화적으로 만든 사람. 그래서 기뻐해. 뭐요? 고맙죠. 내가 하는 일에서 진짜 슬럼프가 왔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전부터 약간 해보고 싶었던 건 있는데 겁이 나서 도전도 못했고 막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. 너 그것 좀 해봐. 네? 뭐 있잖아 그림 그리는 거 타투 뭐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타투요? 아 타투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반영구를 말하는 거더라고요. 할머니가 할머니 잘 모르지 뭔지 뭐 이렇게 그리래 너 이렇게 이렇게 하래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용기를 얻었죠. 사람이 새로운 걸 또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쵸?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 같고. 저는 딱 하나는 언니가 뭔가를 던졌을 때 자신 있는 건 한번 하면 끝까지는 가요. 힘들어도. 그게 진짜 힘들어도. 근데 제가 타투를 반영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래서 하라 그랬구나.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슬럼프가 강하게 와서 이 일도 높게 놓았겠구나. 새로운 그 재미가 생긴 거예요. 예. 또 사람이 뭔가 또 뭐 다른 거에 재미를 느끼면 기존에 또 자기 하는 일에도 또 막 이렇게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사람은. 예. 그래서 지금 언니 때문에 잘 된 거죠. 예. 깃발을 왜 뽑아요 갑자기?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예. 자기네 심중 소원이 있어. 예. 그거를 들어달라는 얘기야. 그걸 잘 캐치해야 돼. 마냥 좋아서 여기서 앉아있으면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바라기 때문에 뭘 주는 거야. 이게 단점이 있네. 단점이 있어. 이 더 내일 하루 쉬고 싶었는데 못 쉬는 이런 부분이 있다. 이게 단점이 있네. 끝낼 수가 없네. 똑같은 거 뽑았네? 길을 먼저 얘기하잖아.
나중에 유튜브 봤대. 좋아요 눌러야 돼. 자, 노랑 파랑 중에 하나, 빨강 노랑 중에 하나, 응? 파랑 노랑 중에 하나, 맞지? 흰색 노랑인가? 아무튼 이렇게 흰 건데 노랑 들어갔던 거 좀 나는 오방기 해석하는 게 틀려. 순간순간이 나는 좀 먼저 그것도 아무나 해주진 않는데 뭐 되게 오래됐다 짧게 이제 마무리하면 실력 자랑하지 말라고. 네. 그러면 이게 먼저 길을 먼저 뱉어. 둘 중에 하나의 길이야. 그러면 어디서 어느 신령님이 또 각자의 어디 예를 들면 뭐 친가부리도 있고 외가부리도 있잖아. 그럼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 골수를 파줘야 되는지 올 한 해는 올 달은 그걸 좀 찾아주거든. 군인 같은 경우는 올해 문서를 얻어서 답을 줘야 돼. 너무 고생했으니까. 올해 같은 경우는 문서를 꼭 얻어. 10월 달에 진짜 내가 합격 운이라고 해서 눈 감지 말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해. 그게 너의 인생의 길에서 힘의 발판이 될 거야. 금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명예를 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세상을 기대가며 나의 그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잖아.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만들고 싶은 응? 그 길의 하나가 무조건 공부해. 그러면 돈은 알아서 붙을게.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돈이 걱정스러운 건 아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. 예전보다 돈이 뭔지 앞서지 않아서 너무 고마울 뿐이고 할머니 너무 고마울 뿐이고 분명히 너가 얻어서 나중에 나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 조금은 잃었고 내가 눈치 보고 살아가고 구설에 있었던 거 어?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날 거 그거하고 부로 금전으로 분명히 너가 누리고 부르고 살게끔 해준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살게끔 해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입고 갔나? 둘 중에 하나, 기주 둘 중에 하나. 이거는 올 한 해 후반에 가서 도화가 분명히 펴. 근데 도화가 잘못 피게 되려면, 쓸데없는 벌들, 꿀들이, 나방들이 날라들어. 그거는 도화라고 해서 남자들만 꼬인다고 해서 예정으로 가면은 안 돼. 내가 뭔지 향기를 낼 수 있고, 내 기운이 좋아지고, 내가 얼굴이 화사해진다는 거야.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고 다니는 행실, 내가 어떤 말투, 언변, 그냥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.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하고,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면, 사적인 건 없어. 그러니, 공공대로, 사는 사대로. 또 너의, 근데 나이를 들면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. 자신만의 심오에 조금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좀 반성하면서 일기 쓰라는데 쓰다가 한 편 썼는지 모르겠다. 애기씨 또 왔다. 썼는지 급적열었는지 쓰다가 책 공부에 일기장은 있는 것 같은데 써. 네. 쓰랄 땐 이유가 있어. 그렇게 해서 좀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영업가로서 성공하고 또 지금 나중에 방송도 조금 하면서 강사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. 점점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가서 사랑을 붙여준다고 할머니 전에 도와준 거고. 자, 파란색 뽑았어. 뭘 것 같아? 왜? 여기서 영 띄우는 거야, 원래? 이건 내서 영 띄우는 거야. 딴 데 가서 영 띄우는 게 아니라. 파란색은? 자, 내가 아비의 자리가 없어. 응? 그리고 파란색은? 어떻게 보면 뭐 청춘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조상을 꼬우니 하잖아. 우리 조상을 다 해놨으니까. 남자가 들어와서 연애 운이 앞을 서는데. 그래도 이렇게 따지게 되면 장모님 전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. 그건 너가 스스로가 내가 완장을 차고 칼을 차고 방패를 갖고 세상과 얼마만큼 뚫고 나갈 수 있느냐. 사람들이 적을 얼마만큼 귀들을 적도 귀야. 얼마만큼 악귀나 그런 것들을 내가 뿌리쳐 갈 수 있냐라는 얘기야. 이 얘기는 신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야. 응? 일부러 언니 걱정될까 뭐할까 말 안 하고 있어. 다 알고 있어. 근데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고 말문이 터지게 돼 있어. 근데 괜찮아. 어차피 내가 자꾸 가고 있어. 그건 너가 직업으로 정말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그때는 신의학생 언니도 못 막아. 그러니 이걸로 풀어. 이 악물어. 내가 이건 못하더라도 이것도 못해먹으면 세상에 뭐 해먹을 거 없어.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해먹어. 그지?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지금 자신이 있고 갔을 때 길을 안내하고 가고자 한다면 그냥 조금 따라오고 믿고 왔으면 좋겠어. 아무튼 고맙고 복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떻게 다들 평생 저희도 한 번도 아니 복도야 복도야 아니 그래? 저분은 따라왔는데 안돼요. 아무튼 나중에 뽑으세요. 나중에 오늘 이제 다들 네. 수고 많으셨고요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끝낼게요. 네.